그동안에 아이콘으로 불렸던 오인아 씨. 어떻게든지 관리의 신 특집이 나오게 된 거예요? 저는 멀쩡하게 나온 게 처음이에요. 저는 네.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노안 특집이었고 두 번째는 악역 특집이었고. 관리의 신 특집. 이게 좋은 걸로 나온 게 처음이에요. 관리의 신으로 나온 거. 드디어. 이제 운동 한 20년 차 가까이 좀 해오니까 몸이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. 맞아. 이게 계속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. 더 집중해서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매에 좀 자신이도 생기고 지방 같은 내가 쓸데없는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몸매가 만들어지고 해가지고. 예전에 좀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있다고. 제가 너무 TMI란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원래 계속 TMI 했어요. TMI 특집이 한 번에 나와야 돼요. TMI인데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좀 그냥 너무 노출하는 거 이런 거 꺼리지 말고 좀 보여주는 약간 자신이. 이제 자신 있게 좀 하고 다니자. 저도 이제 43인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못 입는 옷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크롭티나 이런 좀 영화인 패션을 좀 입고 다녔더니 좀 더 어려 보이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미지적으로.